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네 가지 종목 LG 디스플레이, EMnet, 애니능률, 동원산업을 볼 건데요.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318억을 달성을 하면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유는 스마트폰용 올레드 제품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이 계절적 성수기 효과로 TV 및 IT 패널 등 이 중대형 제품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출하가 증가한 결과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수요 부진 지속으로 3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계절적 요인의 수요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다시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1분기에는 좀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 적자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여력과 앞으로 다시금 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점쳐지면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 이 LG 디스플레이에서는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13,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EMnet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광고 중심으로 인터넷 광고를 대행하는 전문 업체인데 네이버 TV직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돌풍 소식에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이버, 구글 등 국내 유일 5대 매체 공식 파트너사인 EMnet은 네이버의 파워링크, 비즈사이트,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 신용카드 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 전체 매출의 65.74%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또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일단 기술적으로 급등 이후 좀 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2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신다면 다시금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3,700원 이상 단기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애니능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HY그룹 계열의 종합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 교과서 참고서를 비롯해서 이러닝, 법인교육, 영자 신문, 초중등 영어 전문 학원 등의 이런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과 수학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출판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이 저출산 공약을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로 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링네트 소프트캠프가 오늘 시초에 상승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교육주도 후발 섹터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전일 이렇게 애니능률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동반을 해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 5,4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5,25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는 5,9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동원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참치 어획 업체입니다. 이 수산산업, 이 참치 선망선, 참치 연승선, 트롤송 등 이 원양 어업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유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뭐 참치 연어민, 뭐 기타 수산물 등을 유통을 하고 있고 물류 사업까지도 같이 영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 이 주주 친화적 행보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력이 나왔습니다. 자사주 22.50% 약 3,290억 원 규모를 전량 소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황인데 이 행보는 지난해 8월 이 전체 주식의 약간 7% 정도 자사주 350만 주를 소각을 하면서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소각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한 방에 일괄 소각으로 결정을 바꾸면서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최고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자사를
자사주를 매입을 지속하고 있고 지난해 4월 판사일에 최대 규모인 397억을 배당을 했고 올해도 높은 금액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력이 최근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만 6천 원대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 목표는 4만 3천 원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